지금 프로사 XL 지금 좀 한 하루 정도 걸리는 프린트를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에펠탑을 했는데 중간에 끊겨가지고 필라멘트 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익스트루더 안에서 끊겼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는 건 잡는데 안쪽에는 못 잡아가지고 완전 끊겼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세팅을 하나도 안 바꾸고 다시 일단 시동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익스트루더를 다시 장착을 하고 필라멘트는 이상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프린트 지금 잘 되네요. 여기 보면 지금 반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총 17시간 걸리는 거 됐네요. 지금 8시간 한 9시간 지나갔고 9시간 남았어요. 그래서 지금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꽤 디테일 괜찮아요. 후가공을 안 해도 될 만큼 퀄리티가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. 모델은 무슨 로켓 엔진이에요. 그래서 프로사에서 제공하는 파일이랑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왜냐하면 벤치마킹 겸 한번 해보려고. 원래는 전부 다 이제 가득히 찬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그건 다음에 하고 지금 마땅한 모델을 못 찾아갖고 웬만한 거 프루사에서 그냥 제공하는 걸로 지금 장시간 동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중입니다. 여기 안에도 퀄리티 보면은 뭐 거미줄 같은 게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일단 기본 세팅으로서 현재 뭐 하나도 뭐 다 바꾼 게 없어요. 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한 9시간 뒤에 이제 다 될 건데 그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제 지금 둥그런 부분은 끝났고 위에가 이제 엔진 부분, 기계 부분이 나와서 거기서 또 디테일을 어떻게 할지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. 일단 둥그란 쪽, 원 쪽은 매끄럽게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LCD에서 확실히 이렇게 잘 나와줘서 또 보기도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만큼 진행됐다. 그래서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배기 부분하고 여기 엔진 부분인데 좀 나름 복잡해요. 여기 소프트도 없고 그런데도 나름 잘 나왔어요. 거미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저는. 그래서 이게 로켓 엔진 뭐 이래 하네. 아무튼 여기도 19시간짜리 프린트 잘 했어요. 크기도 꽤 크죠. 이 정도면 나름 Z쪽은 다 쓴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퀄리티면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해요. FDM 치고. 그래서 XL 한 장시간 프린트 결과는 괜찮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진짜 좀 아쉬운 게 싱글 헤드라서 뭐 듀얼 헤드로 해놓고 다른 재료를 중간에 섞든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오더를 저기 싱글 헤드로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거 추후에 뭐 개조 장치로 할 수 있게 나온다니까 그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안쪽에 줄 같은 게 쭉 나와 있네. 뭐 이거는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체적 결과적으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필라멘트는 아주 많이 썼네요. 거의 한 50% 정도 날라갈 것 같은데. 네, 이상입니다.